5명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투마로 시간입니다. 외국인의 엇갈린 행보에 대형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중소형주는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내일 시장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관심 업종 확인합니다. 전문가들이 음식류 같은 경기 방어주나 코스닥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소형화학주나 IT, IT 부품주, 게임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밝혔습니다. 종목별로는 바이오랜드와 빙그레, 네페스와 자화전자, 그리고 조이맥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3명의 전문가 의견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용 부지점장은 중소형 화학주에 주목하고 바이오랜드를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바이오랜드는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올해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목표 가격으로 19,000원을 설정해줬습니다. 정의정 전문가는 IT 부품 업체에 주목을 하고 자화전자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부분에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서 실적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신고가 행진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목표가로 2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김창희 팀장은 관심 업종으로 게임, 종목으로 조이맥스를 제시했습니다. 자회사의 모바일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올 하반기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을 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내일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SK증권 명동 PIB 센터로 가서 구체적인 말씀 듣겠습니다. 김민수 차장의 종목 한번 들어볼게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IT 중에 또 하나 골라오셨네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요즘 반도체 쪽에 대한 모습들이 다시 좀 재조명이 되는 모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특히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비주 쪽에서 탄력들이 좀 양호한 모습들이고 특히 네페스라든가 유진테크와 같은 종목들을 비롯해서 좀 작은 회사들까지도 좀 긍정적인 훈풍이 좀 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네페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웨이퍼 레벨 패키지의 매출이 성장이 좀 눈여겨 보이는 모습들이고 이 범핑 기술력과 관련돼서 스마트폰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실적에 긍정적인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2, 4분기부터는 자회사 네페스 디스플레이 쪽으로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향의 주요 모델에 터치패널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등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들인데요. 작년에도 실적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2, 3년 동안 가장 좋은 실적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30% 증가한 500억대로 전망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가 흐름들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상승세 기조 그대로 이어나가서 일단 목표가 한 2만 원대 근처인 한 19,700원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어제 보여줬던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바로 손절하는 전략, 그래서 17,200원대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페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시장 대비 참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좀 흐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SD경제연구소로 가볼까요? 정수경 대리 연결합니다.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업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음식료 업종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요즘 흐름 좋죠? 네, 최근에 그 음식료 업종이 그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저성장 국면이 요즘 이어지면서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이 많지가 않은데 최근에 그 해외 수출 쪽으로 눈을 돌린 이런 음식료 업종의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국 모멘텀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빙그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빙그레가 그 최근 중국 소비 관련 모멘텀으로 주가 사상 최고 흐름과 최고가를 보여주다가 오늘 소폭 조정세를 보였는데 투신과 그 연계금 등의 기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빙그레가 그 작년 4월에 그 바나나맛 우유로 그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는데 다른 선진국 그 유제품 업체들이 흰 우유를 그 주로 수출 타겟으로 잡았던 것과 달리 바나나맛 우유를 공략을 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고요. 작년 바나나맛 그 우유 수출에서만 100억 원 정도 그 매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 그 상해안 북경 지역 그 편의점 그 채널을 주로 공략한 것에 이어서 그 올해에는 그 북경과 상해 그 외의 지역과 그 일부 할인점으로 채널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그 올해 중국 유제품 수출의 230억 원으로 작년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스크림은 그 남미 그 북미의 메로나 수출이 늘고 있고
최근에 그 동남아시아로는 그 메로나 수출뿐만 아니라 붕어 사망코 등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아이스크림 수출은 그 2011년 그 130억 원에서 2012년 230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 2013년 그 올해에는 4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해외 모멘텀과 그 내수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로 그 올해 매출액 전망치 8,6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그 15만 원 제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12만 7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로나뿐만이 아니라 붕어 사망코도 수출이 잘 되는 모양이네요. 나중에 네. 한번 또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수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김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